전북 대표 신도교육기관 화엄불교대학이 27기 졸업식과 대학원인 22기 학림원 졸업식을 어제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열었습니다. 금산사 주지 성구스님, 기획국장 화평스님, 포교국장 지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명의 불교대학 졸업생이 부동 품계를 받았으며 대학원인 학림원도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주지 성우스님은 졸업생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배운 만큼 사회생활에 적용해 실천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천길 27기 학생회장이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성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신행단체장, 표창장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화엄불교대학은 89년 개교 이래 27년간 2,500여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 대표 불교대학입니다.